제가 이제 정빙고라는 분 앞에서 웨딩 촬영을 하게 됐는데 컷! 다시 동대문에도 볼 일이 있고 LG로 장가, 정영 장가를 갑니다. 커피도 하나 테이크아웃해서 가려고요. 그냥 걷고 싶어가지고 무조건 걷고 있는데 너무 좋네요. 레이스를 보러 오다니. 됐어. 네가 할래요. 좀 많았는데 오늘 하루 날 잡아서 남자친구랑 좀 이렇게 싹 돌아댕겼어요. 사실 지금 결혼 관련한 결혼 준비 관련한 영상을 찍을지 말지 너무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. 사실 결혼식 준비 영상은 조금 더 이거를 조금 더 어떻게 하면은 그냥 일상 브이로그랑 좀 다르게 찍어볼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뭔가 변화를 막 주는 거잖아요. 결혼이라는 단어도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너무 큰 단어 중에 하나니까 제가 31살에 하는 게 또 조금은 빠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뭐 어차피 결혼을 할 거 그냥 안정화를 시키고 일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것 쪽으로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더 하고 있어요. 노란불 켜고 노래 좀 틀고 하니까 생각이 없던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? 한 30%? 아니다. 한 40%? 40% 정도는 된 것 같거든요.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서 뭐 이렇다 저렇다 큰 얘기를 말하기가 웃기지만 주변을 봐도 그렇고 결혼식이라는 거는 진짜 신부의 성향에 따라 정말 다르더라고요. 이렇게 타이트하게 막 차분하게 이렇게 준비하는 성격은 못해요. 저는 약간 다가오면 이렇게 빡 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그거를 너무 믿고 있는 것 같아요. 어차피 나는 할 거니까 해낼 수 있으니까 약간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게 걱정이 되긴 한데 결혼식은 그래도 좀 더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겠죠. 저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. 제가 영상을 처음에 올렸을 때 항상 하고 싶었던 게 그냥 여러분들이랑 같이 뭔가를 공유를 하고 싶어서 만든 게 유튜브 채널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 2020년에 제일 크게 준비하고 있는 걸 하는 거니까 이것도 준비를 하는 모습을 공유를 꼭 잘해 나가고 싶어요. 네, 요즘에 사실 잠을 잘 못 자고 있지만 잠을 못 자서 막 뒤척이고 이러고 있지만 오늘도 조금 알아볼 것들, 뭐 제 일해야 할 것들 남은 것 좀 하다가 자보도록 하겠습니다. 인생샷 건지시길. 드디어 제가 시킨 드레스가 왔어요. 이번 주 월요일에 시켰었는데 목요일 어제 왔습니다. 왔다. 소재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오, 진짜 예쁘다. 안 입어봤지만 아직은 마음에 들어요. 화려한 게 저랑은 그렇게 잘 안 어울리기도 하고 제가 잘 못 입을 것 같은 거예요. 그리고 나중에도 저는 쭉 입을 거를 사고 싶어서 그래서 사실 뭐 웨딩드레스 투어도 안 하는 거긴 하거든요. 제 사랑 헬뮤트랭 드레스로 그 화이트 드레스를 하나 샀고요. 그냥 깔끔한 뭐 슬립 같은 느낌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뭐 깔끔하겠지라는 생각했거든요.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받아봤을 때 질감이라던가 이런 게 너무 예쁘네요. 집에 가서 스티머로 바르야 될 것 같아요. 이번에 남자친구랑 같이 맞췄던 이 부츠랑 같이 신으면 될 것 같아요. 모델이랑 똑같은 사이즈라가지고 너무 작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아까 사이즈가 조금 걱정이다 하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정말 다행히
정말 다행히 딱 맞아요. 그냥 깔끔하게 메이크업 하면 되겠죠? 지금 너무 상태 별로고 머리도 못 감아가지고. 아침 8시 15분입니다. 미용실로 이제 40분에 택시를 타고 가면 돼요. 붓기도 빠지게 좀 이렇게 팥이랑 늙은 호박 든 거 차도 태우고 이거 마시면서 준비를 해볼게요. 우아베 왔어요. 오늘 36도예요. 제일 더운 날이에요. 월요일 날은 해외 스케줄이 그냥 그런 거였어요. 맥주만 마시지 말고. 최소한의 예의라. 아니 지금 톡 드러났잖아. 이게 더 커지면 안 되거든요. 머리를 예쁘게 그냥 깔끔하게 안으로 이렇게 넣었어요. 저기 브이 해줘. 오늘 트렁크가 아주 꽉 찼어요. 네, 이렇게 얼음 물이랑 뭐 이런 것들을 들었고 뭔가 소품으로 하나를 챙겨왔고요. 포트락사이라는 회기 쪽에 있는 꽃집인데 부케를 만들었어요. 제가 딱 좋아하는 느낌으로 만들어주셔가지고 약간 들꽃의 느낌이랑 일단 너무 마음에 듭니다. 그리고 수국도 하나 주셨어요. 커다란 거 핑크. 오늘 신을 신발도 이렇게 다 같이 챙겨왔습니다. 꽉꽉 찼네요. 뭐지? 랩. 그러자. 랩 하나씩 뭐 먹으면 가야 될까? 그러자. 콜라? 이건 덥다야. 여기 다 민트죠. 깜짝이야. 여기 학대하고 있지? 여기 지금 동부 이촌동 왔어요. 우리는 언저리 대신에 부피 안 들어? 이게 부피 아니야? 네, 좋아요. 여기 좋다. 코너. 좋아. 그리고 가려. 나 이제 빙고라는 앞에서 웨딩 촬영을 하게 됐는데 컷 다시. 이 인터뷰야. 무한 상사 바이. 빙고 앞에서 제가 지금 네. 네, 보시죠. 이 앞에서. 네. 오늘 36도야. 너 하필 오늘로 정한 이유가 있나요? 그건 모르겠네요. 뭐 하늘이 정해준 거 아니니까 어쩔 수 없는데 도와주는 친구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인생샷 건지시길. 네, 수정관 하나 네. 가시죠. 오세요. 오세요. 들어가세요. 네. 들어가는 거 빨리 오세요. 시간이니까 지금은 11시가 조금 넘었지만 잘 찍고 있습니다. 근데 아직 별로 많이 찍진 않았어요. 오늘 룩을 안 보여드렸네요. 제가 오늘 입은 이렇게 약간 린넨 수트 셋업이랑 안에 그냥 하얀 색깔 탑을 같이 거쳤어요. 오늘 촬영 카메라들, 콘탁스 이렇게 세 가지 다 있어요. DSLR도 있고 필름 카메라처럼 나오는 것도 있고 진짜 필름 카메라도 있고. 여기 이제 두 번째 장소는 이촌 한강공원이에요. 이쁘다. 여기 이쁘다. 갑자기 발견한 곳. 자, 여러분 저기 너무 더워서 말이 안 나. 그늘이다. 마이크인가요? 네. 네. 소리 질러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 지금 작업실이 스튜디오가 됐어요. 갑자기. 좋아.
머리에 달고 있어. 드디어 이제 촬영 다 끝냈어요, 여러분. 그냥 조금 쉬러 가려고요. 아, 목이 너무 마르고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 수분 보충을 좀 해야 돼요. 갑시다. 요거트 양이 좀 작지만 요거랑 그래놀라 청크, 그래놀라 청크랑 코코넛 청크 이렇게 넣어서 먹을 거예요. 이거 진짜 맛있어요. 이게 빨리 품절이 돼서 자주 먹기는 힘들더라고요. 가격도 좀 비싸기도 하고. 다 먹었어요. 다 먹고 부었네요. 부었어. 쿠션으로 일단은 가볍게 전체적으로 그냥 커버만 해주고 컨실러를 써야 되겠어요. 피부가 지금 파운데이션 발라서 들기 아니에요. 약간 조금 촉촉하게 촉촉한 느낌의 쿠션으로 마무리하고 가릴 부분들을 컨실러로 좀 많이 가려야 될 것 같아요. 예전에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었는데 때르뮬레 글로우 쿠션. 보통 그냥 이것만 거의 바르고 진짜 조금만 고체 컨실러 같은 걸로 이렇게 톡톡 두드려줬었는데 지금은 이런 큰 여드름 자국들은 없어지지가 않아요. 사용감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셨어요. 특히 그 지속력, 여름에 이거 어떻냐, 여름에는 아무래도 이게 좀 땀이 나니까 잘 안 지워지냐 이런 걸 많이 물어보셨는데 사실 땀나면은 많이 지워지긴 하죠. 어떤 베이스든. 제가 땀이 진짜 많이 나거든요. 여기 인중이랑 뭐 이렇게 입 주변에. 제가 또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땀이 나면서 마스크도 쓰고 이러니까 여기는 안 지워질 수가 없더라고요. 자국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이쪽에는 컨실러를 아예 갖고 다니면서 좀 중요한 날에는 그럴 때는 진짜 커버를 하면서 수정 화장을 엄청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런 부분 말고는 다른 부분들은 땀나도 딱히 막 지워진다는 느낌은 못 받았어요. 딱히 뭔가 뜬다거나 지워져 있는 느낌? 그런 느낌은 없었어요. 되게 다크닝은 없는 것 같아요. 그런 부분에서는 그냥 이 마스크 끼고 이 습한 부분이 좀 많이 이쪽이 문제인 것 같아요. 어떤 제품을 쓰든 최대한 쿠션 쓰고 나갈 때 이렇게 많이 두드려줘요. 파운데이션 발랐을 때보다 더 많이 두드려주는 것 같아요. 그냥 광이 되게 자연스럽게 돌아서 사실 화장을 많이 안 하긴 하지만 쿠션 쓰면 저는 요즘에 요거를 제일 많이 써줘요. 듀얼 쿠션이라서 얼굴이 조금 더 환해지는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일부러 선택을 해봤어요. 제일 많이 써주는 걸로 일단 써주고 그다음에 컨실러 메이블린 슈퍼스테이 풀 컨실러 요거. 요거는 근데 언더아이 컨실러거든요. 근데 저는 사실 언더아이지만 여기도 발라주고 해요. 메이블린은 예전부터 느꼈는데 컨실러가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. 저는 그 봉 타입 컨실러도 그렇고 예전에 진짜 많이 썼었던 힌스에서 보내주신 건데 써보고 싶어가지고 영상에서 이렇게 가져왔어요. 요거 되게 써보고 싶거든요. 하늘 색깔 처음 쓰는 거라가지고 거울에 이것도 필름도 안 떼요. 창문이 이쪽에 있다 보니까 약간 그늘져서 보인다. 조만간 제가 방 구조를 좀 바꿀 거예요. 그래서 그때 한번 이쪽으로 옮겨야 되겠어요. 눈썹은 요즘에 요거 써줘요. 요거. 막 엄청 밝은 게 아니라 딱 자연스럽게 색감이 나와서 딱 색이 그냥 딱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는 컬러라가지고
딱히 막 짱구는 안 되더라고요. 베네피트는 그래서 앞으로 2만 쓰려고요. 근데 이게 뒤쪽에는 이런 파우더 타입처럼 돼 있거든요. 근데 이거는 못 쓰겠어. 너무 진하게 나오던데요, 저는. 블러셔는 제가 저번에도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거. 이거 레어카인드 누드 베이지. 이런 좀 큰 브러쉬로 이렇게 한 번에 쓸어요. 좀 블러셔를 진하게 바르는 걸 좋아하지. 뭔가 그냥 블러셔는 진하게 바르는 게 좋은 것 같아요, 저는. 다른 사람들은 막 눈썹 그릴 때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린다, 뭐 눈화장할 때 제일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, 저는 커버하느라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. 저 진짜 잘 처지거든요, 직모라서. 머리도 직모고 털들이, 모든 그 어떤 뭐 속눈썹 포함해서 되게 다 직모예요. 근데 바르자마자 컬링이 되게 지속이 좀 잘 되는 느낌이 있어요. 물론 나중에 좀 지나고 나면 좀 처진 감은 있지만 이게 제일 좋아요. 저한테 잘 맞는 것 같아요. 일단 잘 올라가요, 되게. 그래서 저처럼 좀 잘 처지는 분들한테는 추천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되게 얇습니다. 일단 얇아가지고 이렇게 언더에도 바로 쓰기가 좋아요. 이건 나중에 꼭 또 살 거예요. 드디어 립을 발라봅시다, 드디어. 이렇게 두 가지 컬러를 가져와 봤거든요. 이렇게 핑크빛의 MLBB고 온 스킨은 이름이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, 이거는. 스킨 톤. 약간 오렌지 톤. 둘 다 되게 비슷한 톤이에요. 근데 오렌지랑 핑크가 조금 다른 느낌? 오렌지가 좀 나을 것 같아요. 오렌지로 그냥 온 스킨 컬러. 이걸로. 힌스는 너무 이쁜 게 많은 것 같아요. 색깔을 진짜 잘 뽑는 것 같아요. 여러분, 저는 지금 걸어서 이 미팅하러 가고 있어요. 미팅. 오늘의 첫 미팅입니다. 제가 다른 브랜드랑 처음으로 콜라보를 하는데 오늘의 힌트입니다. 여기. 미팅을 다 마치고 왔습니다. 첫 미팅을 하는 날이었는데 너무너무 재밌게 이야기 많이 하고 배울 것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, 진짜. 좋아하는 샐러드집 가려고 이쪽으로 걸어왔어요. 샐러드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가가지고 오늘 한 끼를 해결하려고요. 포장했으니까 여기 오랜만에 혼자 공원에서 좀 먹으려고요. 너무 좋다. 예, 샐러드 싸가지고 바로 사무실 가려고 했었는데 비도 안 오고 뭐 엄청 바쁜 것도 없으니까 혼자 진짜 파리 여행했을 때처럼 공원에서 점심 좀 먹으려고요. 이 소스가 진짜 맛있거든요. 제가 연어 샐러드를 시켰는데 얘가 소스가 진짜 맛있어요. 오랜만에 먹는다. 내가 집에서 요즘에 라면이나 이런 걸 안 먹어서. 그래도 라면은 좀 뭐 못 끓이진 않거든요. 그래서 몰라, 이런 거 끓이는 건 사실 뭐 잘 끓인다고 하는 것도 웃긴데, 라면이나 짜파게티 그다음에 이런 비빔면 이런 거는 제가 좀 자신이 있어서 동생한테도 그렇고 되게 잘 끓여주게 되는 것 같아요. 끓여달라고 하면 그냥 귀찮긴 한데 끓여주고 싶은 것 같아요. 사무실은 모기가 많았나 봐요. 일단은 덜 익었나 싶을 때 딱 꺼주는 게 좋더라고요. 맛있겠다.
이쁜 거 이런 거 다 필요 없어. 그냥 막 삐들어야 돼. 제가 머키컬리로 반찬을 좀 시켰거든요. 어묵조리. 진짜절면이랑 어묵이랑 햄조림, 그다음에 집에 냉장고에 있던 단무지. We're gonna sit and write my final chapter. Like, so I'm using my keyboard. 요즘에 제가 챙겨가는 게 정해져 있는데, 민트 이거 편의점에서 산 거, 이클립스, 그다음에 뭔지 모르겠다. 스프레이 워터, 브레스 스프레이 워터라고 돼 있는데, 닥터풀스 거 이거랑 이거는 핸드 스니타이저. 근데 핸드 크림이랑 같이 섞여 있는 제품이고요. 근데 저는 손이 워낙 건조해서 핸드 크림을 꼭 감고 다녀요. 그리고 기름 종이 팩트. 립은 두 개. 립은 무조건 두 개. 둘 다 입생로랑 거. 커버할 게 많아가지고 지워지면 커버할 수 있도록 이거 디어달리아 커버 사가고. 제가 그날이라서 혹시나 해서 이거 생리통 약이랑, 이거는 씹어먹는 소화제거든요. 외국에서 여행할 때 사온 건데, 하여튼 그거랑 꺼졌을 때를 대비해서 항상 넣어당기는 거. 많이 넣어 당기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항상 이렇게 파우치 안에 넣어있어요.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곧 나가야 돼가지고 오여 싹 정리를 하고 완전 빼야 되겠다. 오여 정리하고 나가겠습니다. 좋아, 좋아. 벌써 2시간 가 돼가네. 아, 빨리 준비하려 했는데. 일단은 여러분, 저는 옷은 요 원피스로 입었어요. 이걸로 보여드리겠다. 리얼리제이션 원피스고요. 길이가 길어가지고 다리가 좀 부은 날 이렇게 좀 잘 입을 수 있는 원피스라서 긴 걸로 사보고 싶었어요. 이렇게 입고 나가는데 오늘은 날씨가 조금 추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안 그래도 셔츠를 챙겨야 되는데 셔츠 챙길 거예요. 이렇게 입고 가야 되겠다. 영수는 이걸 뿌릴까요? 쌍딸 크림. 이거 논픽션 쌍딸 크림. 이거 이런 귀걸이다. 실버 이런 귀걸이 끼려고요. 링 귀걸이 쪼매난 거. 반쪽을 못 먹고 나왔어. 오늘은 어디 갈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, 여기 인신이라고 하죠, 인스타그램 친구분 중에서 파주에 그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이라고 여기 사진을 올리신 거예요. 근데 약간 뮤지엄 산이랑 그 원주에 있는 뮤지엄 산이랑 비슷한 느낌도 나면서, 오랜만에 그런 미술관도 좀 차봐라. 와, 아닌가? 안 막히나? 막히지? 어, 막힐 것 같다. 네, 그래서 어쨌든 이제 무슨 얘기까지 했지? 뮤지엄 그런 것도 오랜만에 가고 싶기도 하고, 또 파주는 이제 서울에서 그렇게 멀진 않잖아요. 약간 그래도 근교의 느낌으로 하루 좀 기분 전환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, 여러모로 딱일 것 같아서 여기로 가고 있어요. 미메시스 뮤지엄 10시부터 8시까지, 아, 6시까지 하고, 월요일, 화요일은 휴관이에요. 이렇대요. 근데 여기 전화를 해보고 가야 되는 거 맞네. 왜냐면 여기 6시까지 한다고 돼 있는데, 전화해서 남친과 물어보니까 7시까지 한다고 돼 있대요. 파주에 이런 데가 있는지 몰랐네요. 이렇게. 오랜만에 어디 멀리 가는 거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. 설레. 노래 좀 틀까? 좋아요. In my hand to you back. You understand me true back. 도착했다. 갑시다. 여기는 초원오리 농장이라는 곳이에요. 지금 빨리 해드리려고 어제 아저씨랑 그랬어요. 잘 써주는 시간이 있어가지고. 아, 이제 거의 다 됐네요. 그 안에 마늘이랑 땡초 조금 넣었어. 나 부추 너무 좋아. 이거지, 이거지. 자,
밤을 잘 먹고 갑니다. 이쪽에 있는 오리 농장 요 가게였어요. 너무 배부르네. 리메시스 아트뮤지엄이라는 곳입니다. 이 조용해서 좋아. 성인 한 명에 5,000원에 들어왔어요. 서울 근처에 좀 멋있는, 뭔가 진짜 여행 간 듯한 기분도 주고 진짜 올만한 것 같아요. 파주는 한 세 번째 오는 거거든요. 그때랑은 또 다른 것들이 많이 생긴 것 같고 이쁜 데가 진짜 많이 생긴 것 같아요. 여기 나중에 또 언젠가 또 와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쫄러 가는 건가? 아. 일단은 여기 가까이에 가구 아울렛이 있다고 해서 남자친구가 좀 여기 차가 마시다가네. 남자친구가 구경을 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해서 끝쪽으로 가고 있어요. 이상한데? 여기 좀 왔는데 다시 돌아가야 되겠어요. 지금 저기 안 하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보면은 상점들이 없어. 다 빠진 것 같아. 없나 봐요. 일단 없어진 것 같아. 6시야? 5시? 우리 뭐 했다고? 그러게. 시간이 엄청 빨리 가요. 지금 되게 밝아가지고 저는 5시인 줄 알았어요. 자, 일단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산책하기 좋은 이런 데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를 지금 가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너무 또 차가 또 막힐 것 같긴 한데 일단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. 여기 그니까 뭐가 떨어졌는데? 새똥 아니고 어 뭔데? 모르겠어. 이 위에 떨어질 게 없어. 근데 똥밖에 더 있나? 뭔가 왔다. 와 아니. 이거 오늘 로또 사야겠는데? 이렇게 뭐가 딱 떨어져서 아파가지고 봤거든요? 그래서 이상하다 아무것도 없는데 하고 봤는데 이거 새똥인 것 같아요. 아 진짜 나 이거 새로 사가지고 처음 입는 건데 나 세상 태어나서 처음으로 새똥 맞았어. 어떡해. 아, 새똥을 맞아버리다니. 이거 세탁소 맡기면 돼. 그, 괜찮겠지? 어떠한 좋은 확률의 일이 뭐가 일어날 거야. 로또 사자. 로또. 바람도 좋고 좀 뭔가 생각도 좀 하고 싶어서 벤치에 앉아있다가 이제식에 들어갑니다. 폼이 깎아서 왔어. 진짜 오랜만에 올리브영 갔다 왔는데 세일을 해가지고 단호박으로 사왔어요.
알겠어. 여기 캔들 저 처음 사봐요. 설렁설렁 구경하다가 이게 향이 너무 좋은 거예요. 그래서 이걸로 하나를 사와봤어요. 라운드 어라운드 타마누 시드라는 향이에요. 이렇게 돼 있고. 오늘 날씨가 시원한데 아까 방금 막 올리브영 갔다가 집에 바로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. 다이소에 필요한 것도 있고 해가지고 계속 미루다가 안 사서 다이소도 갔다가 올리브영 그냥 우스 구경했다가 와인이 너무 땡기는 거예요. 그래서 일단은 와인을 샀어요. 왠지 한 1시간 뒤에 엄청 고플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밥을 집밥 있는 거 그냥 해먹고 와인을 해먹는 걸로. 와인을 해먹는다? 와인, 와인을 마시는 걸로. 어쨌든 그랬습니다. 아 덥다. 뭔가 이런 조명이 너무 노래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샤넬에서 예전에 보내주셨던 거거든요? 이 중에서 하나 바를래요. 얘는 완전 핑크빛인데 조금 형광빛 도는 거고 이거는 조금 더 진해요. 보랏빛에 가까운 거고 얘는 약간 청록색 같은 느낌? 사실 제 취향은 이런 건데 완전 예약이 다 차가지고 저도 계속 못 가고 있거든요. 뭔가 마음에 드는 곳을 또 찾기도 그렇고 제가 다니는 곳이 잘 맞기도 하고 저랑 맞기도 해가지고 그래서 간 거거든요. 네일샵부터 못 가고 있고 그냥 손톱을 좀 이렇게 쉬고 있었는데 페디큐어는 너무 하고 싶어요. 뭔데 한 2주 뒤로 예약을 잡았어요. 페디랑 네일 둘 다 하려면 그때쯤 아니면 안 되더라고요. 여름마다 너무너무 진짜 좋아하는 샹그리아를 먹을 거거든요. 만들려고 하는데 일단 집에 지금 라임이랑 레몬이 있어요. 레몬이 많아가지고 레몬 그냥 해가지고 사과랑 넣어서 그렇게만 과일 담근주를 얹으면 될 것 같아요. 굳이 막 오렌지까지 사서 하기에는 오늘 제가 오렌지를 사오는 걸 깜빡해버려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있는 거 그대로 레몬도 너무 오래 두면은 썩으니까 그리고 제가 샹그리아 먹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청량감도 있어서 기분이 더 좋아지는 거. 일단 집에 지금 치즈가 있어서 와인이랑 같이 마시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. 지저분해지는 것 같아. 조금이라도 색깔 놀이를 좀 하고 싶었는데 손 자체가 안 예뻐가지고 지금 그러네요 좀.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발랐습니다. 제가 집에서 진짜 밥을 잘 안 먹거든요. 밥 상태가 어떻게 돼 있는지 보려고 했는데 아예 콘센트가 빼져 있는 상태였어요. 밥부터 해볼게요. 20분 뒤면 이제 밥이 될 거니까 그동안 샹그리아 만들 과일들 손질을 좀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위에 오렌지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냥 있는 대로 오늘은 만들어 보려고요. 일단은 이렇게 동그랗게 잘라준 뒤에 반씩으로 잘라줄 거예요. 작아야 이게 뭔가 맛에 더 잘 배어드는 것 같고 그냥 뭐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. 레몬 두 개 해도 되겠는데 너무 양이 많으면 또 이게 담을 용기가 없어져가지고 레몬이랑 사과 이렇게 두 가지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잘랐고요. 와인은 아까 편의점에서 옐로우테일 쉬라로 샀어요. 그거는 제가 사온 이유가 이렇게 따기가 너무 쉬워요. 그래서 사실 샹그리아 만드는 거니까 딱히 막 비싼 와인을 쓸 필요가 없더라고요. 그렇다고 좀 맛이 없는 와인은 쓰기도 그런데 그냥 딱 요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. 시라즈 요 옐로우테일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. 사실 따기 쉬운 걸로 고르고 싶었어요. 아 이거 막 코르크 따고 이러면 너무 귀찮아. 일단 한번 삶고 조금 소독을 한번을 하고 그거 빨리 되니까 하고 여기다가 담아야겠어요. 근데 지금 너무 작다. 아까 다이소 갈 때 사올 걸. 자, 뜨거운 물 한번 싹.
설탕을 넣어야 돼. 설탕을 조금 달달하니 이렇게 위에 옐로우 테일을 한번 넣어봅시다. 아이, 그거 다 넣어도 되겠다. 쭉쭉 넣어도 되겠다. 과일 많이 들어가면 맛있으니까. 과일이랑 완전 딱이지 않아요? 진짜 딱 맞았어. 물론 와인은 한 3분의 1 정도 남았거든요. 근데 이 정도 양이면 저는 딱 좋을 것 같아요. 미니 샹그리아를 뚝딱 만들었습니다. 냉장고에 넣기만 하면 돼요. 막걸리를 하나 해야 되겠어.